한국에서 비행기로 30시간이 걸리는 지구 반대편의 국가이자 메시의 나라로도 친숙한 아르헨티나. 한때 세계 5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142%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국민의 40%가 빈곤 상태에 놓일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아르헨티나가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대통령에 당선된 극우 성향의 경제학자인 하비에르 밀레이 때문입니다. 밀레이 후보는 55%가 넘는 득표율로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여당의 세르이오 마사 현 경제부 장관을 10%포인트가 넘는 예상보다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La situación de Argentina es crítica. Los cambios que nuestro país necesita son drásticos. No hay lugar para gradualismo. No hay lugar para la tibieza. No hay lugar para medias tintas. 그가 괴짜 극우주의자 같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스스로 주장하듯 무정부주의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최소정부와 시장만능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놓은 핵심 공약은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자국통화인 페소화를 폐지하는 대신 미국 달러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을 없애고 원화 대신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쓰겠다는 과격한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장기 매매를 합법화하고 총기 규제를 완화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는데 이 공약의 기저에는 총이든 또 인간 신체의 장기든 모두 개인이 가진 자산인데 왜 국가가 개인 자산의 거래를 규제하느냐 이런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Somos defensores del libre comercio. Somos defensores de la libre de la democracia y sobre todas las cosas somos defensores de la libertad. 또 현재 18개인 정부 부처를 최대 8개로 줄이는 등 정부 규모도 또 정부 지출도 줄이겠다며 전기톱을 들고 유세하는가 하면 교황을 더러운 좌파라고 비난하는 등 과격한 언행으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좌우 가리지 않는 거친 비판으로 인지도를 쌓은 그는 정작 정치 경력은 2019년 자유전진당에 입당하고 2021년 하원의원에 뽑힌 게 전부일 정도인데 그럼에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 인물에게 권력을 맡긴 민의는 무엇일까요? 현재 집권 세력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좌파는 물론이고 한때 집권했던 중도 우파도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했으니 아예 해법을 달리할 정치 신인에게 권력을 맡겨보자. 이게 저희에게 자문해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아르헨티나의 미니입니다. Me inspira la confianza de que al menos es alguien nuevo que no está metido en mafias ni en las tramullas políticas que como está metido por ejemplo el mismo Massa. 경제 위기가 지난 4년간 집권한 현 좌파 정부 시기에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집권 좌파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한 건 맞지만 아르헨티나는 10년 동안 불황이었어요. 이런 그 경제 위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그리고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에 대해서 불만이 커진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니가 나오게 된 결정적 요인, 즉 아르헨티나의 경제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94%가량이던 지난해 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점차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142% 넘게 급증했는데 연말까지 185%로 뛰어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4,577만 명의 국민들 가운데 약 40%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공식 환율은 1달러당 365페소이지만 암시장 환율을 의미하는 이른바 블루 달러는 달러당 900페소가 넘습니다. 이런 경제난을 현재의 집권 좌파 페론주의자들은 물론 반페론주의자인 우파 야당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이번 밀레이 당선의 근본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론주의라는 말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1940년대 처음 집권했던 페론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는 정치 이념을 뜻하는데 주로 복지 확대나 임금 상승과 같은 대중주의 정책이 주목을 받아서
포퓰리즘의 원조격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스펙트럼이 더 큰 이념입니다. 포퓰리즘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집권의원 정치 연대 세력이고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진 경제 모델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 페론주의의 본산인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가 참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 우파 정권과 좌파 정권을 모두 경험을 해봤지만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는 반복적으로 나타났고요.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도 컸습니다. 급진적 변화가 아니면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밀레이의 승리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밀레이가 유세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정치 계급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인들이죠. 강한 불만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의 표출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의 민심이 밀레이 당선인을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공약한 내용들이 전부 다 실현되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밀레이 당선인이 의회나 지방정부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총선 결과 밀레이가 이끄는 자유전진당은 상원 72석 중 7석, 그리고 하원 257석 가운데 38석을 차지한 소수 정당입니다. 다 어려운 과제들을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달러화도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고 중앙은행을 폐지하겠다는 것도 이게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고 공공지출 15% 삭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걸 삭감하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또 연방정부잖아요. 근데 주지사 중에 밀레이를 지지하는 주지사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정부하고의 협력도 많이 어렵고요. 그런 의석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기존 중도우파연합과 선거연대 과정에서 일부 지나친 공약은 속도를 조절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실제된 거래는 지금도 다 달러로 거래해요. 그렇다고 해서 달러라이제이션이 추진하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하겠죠. 근데 그 외에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뭐 중도 좌파 세력이 의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어렵지 않을까. 당장 다음 달에 IMF의 원금 상환을 해야 하고 미국, 브라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이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근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나 브라질, 중국에 대해서 밀레이가 비판적 입장이라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밀레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중국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친중국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선 확정 연설에선 모든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며 정책 수정 여지를 남기기도 한 만큼 다른 공약들도 일부 수정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 每个月的收入也就是一千元，一千元，在一个中等城市可能租房。看看，天在看，看来是苍天有眼啊。 지난달 27일 숨진 리커창 전 총리, 재임 시 개혁, 개방의 추진을 강조했고 민생을 챙긴 리 전 총리는 시주석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역대 최약체 총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중국에선 그의 죽음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에 견제하는 듯한 행보도 포착됐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의 죽음을 두고 단순히 한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라 공산당 내부 개혁을 추구해온 사회주의 개혁파의 종언을 의미한다는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외견상 시진핑 주석 중심의 권력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리커창 전 총리가 살아있을 때보다 사후에 시진핑 주석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리커창 전 총리의 죽음이 중국 당국의 전방위적 통제로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속 불만을 축적해온 중국 인민들, 특히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태난먼 민주화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던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죽음처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끝에 지난해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축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중국 인민들, 중국 국민들입니다.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 이게 저는 시진핑 주석의 앞으로 향후의 가장 골칫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느 체제를 불문하고 취업이 좀 불확실하고.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권력이 강화될 때 그 정치 권력을 절대로 곱게 보지 않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가 시 주석과는 달리 개혁, 개방 정책을 토대로 하는 경제 활력을 중시해온 만큼 그의 죽음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고 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시대의 종말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 데다 2007년까지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시 주석의 최대 라이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의 정책 노선에 비판적인 시각을 자주 드러냈다는 점에서 반 시진핑 여론도 고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의 모교인 베이징대 학생들은 물론 젊은 세대가 곳곳에서 반 시진핑 메시지로 해석될 만한 추모 열기를 더하기도 했는데 사실 젊은 세대들의 심상치 않은 여론은 예전부터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의 MZ세대인 청년 세대의 지지는 시진핑 체제에 굉장히 큰 버팀목이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로 지친 학생들이 이제 백지 시위를 하게 되면서 소위 최대의 감시자로 돌아서게 됐고 특히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을 보고 자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위기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6월 21.3%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치였고 그 다음 달인 7월부터는 청년 실업률이 아예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당국이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단단 베이징대 교수는 지난 3월 중국의 실제 청년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한 것의 두 배가량인 46.5%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 발표가 중지될 부분은 통계상의 개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 악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요. 신뢰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자 중국 정부는 젊은이들의 귀향과 농촌 구직 활동을 독려했는데 이에 한때 소셜미디어가 반대 여론으로 들끓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하방뿐이냐라든가 농촌으로 가는 건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비아냥들이 넘쳤습니다. 중국이 과학기술이라든지 첨단 산업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이끌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불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반정부 또는 반시진핑 세력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류사오광 런민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 경제학자들도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첨단 산업의 하락세가 뚜렷할 때마다 청년 실업률이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첨단 산업 성장률이 떨어진 게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엄청난 인적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 과학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 분야 외에 다른 사회 문제, 심지어 정치적 문제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개선되려면 전체적인 경기가 회복이 돼야 하는데 그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물론 중국의 내수 경기는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10월 수출 증가율도 8월과 9월에 이어 석 달째 한 자릿수 감소세를 그나마 유지하긴 했지만 시장 전망치보다는 상당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10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도 한 달 만에 다시 50 미만으로 떨어지며 경기 수축 국면으로 돌아서는 등 중국의 경기 회복세의 동력은 여전히 약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반전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물가가 마이너스에 가까운 변화율을 보이는 사실상의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정부도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1조 위안, 우리 돈 약 180조 원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경기 회복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